그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외로움을 감지를 못해요, 자녀들이. 우리 교회도 나이 드신 분 홀로 된 어머니가 계시는데, 자식들이 이렇게 면박을 줄 때가 있어요. 그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. 그냥 그 하시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런 거 생각하면은, 아, 나이 들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? 우리는 노후대책, 노후대책 하잖아요. 그럼 돈이 우선이겠죠. 아프면 돈이 있어야 될것 같아. 근데 저는 말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아까 우리 어머니도 혼자 계시다가 올라오셔서 저한테 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. 저는 그렇죠. 처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뭔가를 자꾸 얘기를 하시면 저도 이제 반응을 보이고, 그리고 우리 엄마가 반응을 해주고, 그게 대화지 않습니까?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.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들으세요. 그러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되니까 말을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, 나중에 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, 그냥 당신이 얘기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맞아, 너무 못 맞춰주는 행복하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다시 그 말을 이어서, 그래, 어머니, 그 다음 대화를 어떻게 이렇게 할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. 그냥 막 얘기를 하시겠다. 하시게, 그냥 곁에서, 지금처럼, 우리 목사님처럼, 고개 끄덕끄덕 해주고, 뭐. 계속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나중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. 그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닐까. 그래서 그러니까 말벌 외롭다라는 게 태우시는 거. 말벗이라는 게 사실 건강도 누군가가 얘기할 상대가 없음으로 해서 더 나빠지잖아요. 맞아요, 늘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. 근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늘 저랑 거의 같이 지내시다가 요새 이제 정신이 좀 깜빡깜빡 하세요. 생존에 계셔야 예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 때도 있죠. 왜냐하면 이제 그렇지. 금방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셨으니까 그 치매 기가 돌아서. 근데 그거 보면서도 참 많이, 아, 하나님 저한테 이것도 감당하게 하시나요?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, 그치, 우리 딸내미는 걔는 또 이제 엄마가 우선인 거예요. 우리 엄마 너무 힘들게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 엄마는 뭘 하시는 게 이제 딸이 또 우선인 거죠. 거기서 이제 부딪히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. 오락가락 하시는 와중에서도.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. 엄마 입장에서 보면 되게 참 그러실 것 같은 거예요. 엄마가 만약에 당신이 이제 약을 좀 드셔야 되고 이런 거를 정신 돌았을 때 생각하면 말은 하지 않으시지만, 아, 내가 늘 젊었을 때 그러셨고 자식들 짐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약을 드시고 내가 딴소리 그렇게 했었나?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지나? 그거 생각하면 엄마 참 힘드시겠다.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아, 그래, 병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는 이것도 못 받아주면 안 되지. 라는 생각이 들면서, 그, 우리 언니가 저한테 어렸을 때 그랬어요. 젊었을 때, 더 많이 어렸을 때. 이제 우리 딸내미 보고, 야, 너네 엄마 껍데기야. 이렇게, 언니네 엄마는 네 껍데기야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. 너한테 다 해주는 존재라고. 그렇게 본다면 엄마는 이미 우리들한테 너무나 많은 걸다 준, 어찌 보면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았을지도 모르는, 다 사랑을 퍼주고 퍼주고 퍼줬던 그 존재에 대해서 자식들은 아무리 열 자식 있어도 한 부모를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역시 우리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그것 것 같아요. 사랑해 주세요.